안녕. 어? 야, 아, 무슨 일이야? 나 무슨 일 있어?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라고.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? 멀쩡한 너희 집 놔두고 네가 여기서 왜 살아? 멀어서 오가기 번거롭고 공부할 시간도 아낄 겸 해서? 뭐 굳이 따지자면 내가 너한테 얹혀 사는 거지. 생활비 반드릴게. 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안 돼. 가. 빨리 가. 내가 데려다 줄게. 어, 야. 나중에 결혼해서 같이 살 건데 미리 좀 땡겨 살면 안 되냐? 안 돼. 안 되는 건 안 돼. 그러니까 빨리 가. 데려다 줄게. 이 시간에? 차 끊겼는데? 택시 있어. 아! 나 아직 밥도 못 먹었는데. 뭐? 밥을 안 먹었어? 밥을 안 먹었으면 안 되지. 야, 그리고 너는 이 시간까지 밥을 왜 안 먹고 다니는 거야? 내가 몇 번을 얘기해. 밥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고. 아, 그리고 까먹을 게 따로 있지. 어떻게 사람이 밥 먹는 걸 까먹냐? 어이구. 아, 내가 너 따라다니면서 몇 번씩 챙겨줘야 돼. 챙겨줄 수도 없어, 이제. 아, 진짜 말 더럽게 안 되죠, 진짜. 에이. 아, 좋다. 아니, 저기, 뭘 밥만 먹는 거야? 그 이상은 안 돼. 나 분명히 얘기했어. 안 돼. 그 이상? 그 이상 뭔데? 자국 가는 아닌데,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건 안 된다고. 안 되는 거야. 영민아, 우리 나중에 꼭 이렇게 살자. 이렇게 살면서 병원 하나 접수해버리자. 너 흉부외과? 나 신경외과. 어때? 멋있겠지? 내일부터 전반적인 검사를 다시 할 거예요. 내일부터 이 순서대로 투약해주시고요. 혈압도 잘 체크해주세요.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건데? 당신 대체